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대전, 광주 등 찾아서 당원과의 행사를 네. 열었습니다. 이 당원들을 향해서 앞으로 당원의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 당원의 권한을 더 늘리자라고 했는데요.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당선자가 아니라 우원식 의원이 승리한 걸 두고 강선 당원들 중 일부는 탈당하겠다, 조국 혁신당 가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달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최근 당에 대해 뭐 섭섭하고 아픈 사연도 꽤 있었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섭섭해하는 당원들이나 아파하는 당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원들과 뭐 질의응답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기사도 많이 나왔던데 좀몇 가지 짚어볼까요? 일단 그 전날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네.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지금 대표죠. 황우여 비대위원장하고 나란히 앉아서 있었는데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더라고요. 관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저를,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욕하는 품격 낮은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데, 과거에 뭐 여권, 지금 뭐 지도부를 얘기한 거겠죠. 아는데,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원수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정치가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들어볼까요? 네, 한번 네, 이런 보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생각, 한쪽 생각만 꼴똘하게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나쁜 말로는 도라이라고, 아주 유식한 말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한쪽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죠. 원칙과 가치를 지키되 생각은 다양하게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저 같은 발언에 황우여 위원장도 동의를 했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가 만든 최근 이 민방위 교재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는 뭐 일이 있었고 전량 회수해서 뭐 재수거를 했다, 뭐 재제작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이 대한민국 정부 관료가 아니라 관료의 얼굴을 한 간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며 정부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그죠.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네, 되는 그렇죠.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도 관심인데 이 대표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입장 네, 밝히나요? 이재명 대표 임기 오는 9월까지입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이것도 직접 들어볼까요? 네. 네. 존경하는 대표님, 소박한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하시죠? 이 질문지 꼭 선택해 주세요. 누구세요? 네, 이분이세요? 풍선? 한번 해보세요. 연임. 뭐 연임을 하기로 한거 아닌가요? 네, 이재명 대표 뭐 즉답은 하지 않고 뭐 이제 웃기만 했는데요. 이 사회를 보던 황정화 당선자의 말대로 친명계 의원 뭐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연임해야 한다,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3년 뒤에 대선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당 대표직 유지하면서 좀 입지를 더 확고히 할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이 명심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에서 낙선하면서 지금 지도부가 다뭐 원내대표부터 해서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그런 시각으로부터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 당내 이재명 제외하고 누가 이큰 거대 야당을 이끌고 갈수 있느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점도 뭐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웃기만 했다, 즉답하지 않고 네.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